너지? 주세린 저렇게 만든 게. 왜 나라고 생각해? 너 맞구나. 두 사람, 세린이 런칭쇼에서 왜 똑같은 여신 드레스 입고 있었던 거야? 설마, 세린이 고스트 디자이너가, 고은주 너였니? 촉이 좋네, 우아라. 그래, 맞아. 내가 동대문 여신이야. 어쩐지 런칭쇼에 올라온 옷들 딱 고은조 네 스타일 같더라니. 그동안 세린이 제대로 갖고 놀았네. 저렇게 미치게까지 만들고. 설마 세린이 아버지 돌아가시게 한 것도 네가 한 짓이야? 내가 한 짓이야. 너 정말 5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구나. 영화 의상 디자이너의 날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까지. 진짜 고은조 대단해. 그거 이제 알았니, 오아라? 넌 내 복수의 덫에서 절대 못 빠져나가. 내가 그깟 엔딩식 못 찍을 것 같아? 나도 네가 쓴 시나리오대로 영화 촬영하면서 맷집이 생겼거든. 5년 전 일, 똑같은 상황! 아무리 그걸로 네가 날 괴롭혀도 이젠 끄떡도 안 해. 알아? 내가 그걸 예상 못했을 것 같아? 널 위한 폭탄은 차고도 넘쳐, 와라. 어디 촬영장에서 보면 알겠네. 주세린이 저렇게 됐으니 다음은 내 차례인가? 너부터 해줄까? 근데 어쩌지? 그러기에 낙인이 너무 많네. 너네 집 악의 소굴이잖아. 뭐라고? 너 우리 집 식구들 건들기만 해봐! 너야말로! 우리 집 5년 전에 무너뜨렸잖아. 지금에서야 그 대가 치르는 것뿐이야.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.